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비의 이찬이고 본명은 이창민입니다. 태호 본명은 장성식. 티원입니다. 본명은 장동일입니다. GK이고 본명은 김광현입니다. 희찬입니다. 룬이고요. 본명은 정성민입니다. 다크비의 준서입니다. 다크비 유크입니다. 에리준입니다. 970219입니다. 97년생 10월 22일. 98년생 2월 15일. 98년생 9월 29일입니다. 1999년 7월 31일입니다. 2000년 2월 27일생입니다. 2001년 1월 16일생입니다. 2002년 5월 12일. 2004년 1월 1일생입니다. 띠는 소띠입니다. 소띠. 메비우스의 띠. 좋습니다. 범띠입니다. 범띠입니다. 토끼띠입니다. 용띠입니다. 뱀띠입니다. 말띠입니다. 양띠입니다. 혈액형은 B형입니다. A형. A형. O형입니다. 혈액형은 AB형입니다. A형. A형입니다. 아마 B입니다. A형입니다. 키는 178입니다. 177cm. 174. 177입니다. 176. 176. 182입니다. 176. 1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60에서 265입니다. 260. 260. 발 사이즈는 270입니다. 270에서 275. 260mm. 280에서 285. 65, 70. 270. 0.8, 0.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한 6, 7 정도 됩니다. 0.5, 0.5입니다. 오른쪽은 0.3, 왼쪽은 0.2.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두 개 다 2.0 아니면 1.5. 모르겠는데 나쁩니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저희 안무를 짤 때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편인데 장난스럽게 3개 정도 던지면 하나는 던져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디어 뱅크가 된 것 같습니다. 규현 선배님, 이제 멤버들이나 이제 친구들한테 규현 선배님을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마음에 듭니다. 맥반석 계란이라는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달걀이 겉은 되게 딱딱한데 속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제가 첫인상이 굉장히 묵뚝뚝해 보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 속은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의미에서 계란이라는 별명이 지어졌는데 까무잡잡한 피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맥반석 달걀이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사막여우 닮았단 말 좋아하는 열정남입니다. 열정을 알아봐 주시는 그런 별명이라서 열정남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별명이 없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먹입니다. 이제 주먹이 커서 별명 주먹으로 짓게 됐습니다. 옵기 때문에 만들고 싶습니다. 제 별명이 스머프인데 비닐을 좀 많이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형들이 스머프 닮았다고 해가지고 스머프가 된 것 같아요. 취미는 영화 보기, 그리고 쇼핑하기, 음악 듣기입니다. 운동하기, 노래하기, 스노우보드 타기. 스포츠 운동, 구기 종목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립커피 만들기. 피아노 치기와 운동하기, 그리고 춤추기입니다.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시청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춤추기나 피아노 치기와 칼로리 계산하기를. 애니메이션, 만화. 농구, 게임하기, 영화 보기. 키는 춤과 랩, 그리고 게임 만들기입니다. 노래, 작사, 작곡, 아크로바티. 구기 종목을 잘합니다. 랩 가사 쓰기, 랩하기입니다. 어떤 노래든지 안무 창작이 가능합니다. 특히는 이제 몸 쓰는 거랑 운동, 프리스타일 댄스, 그리고 이제 수영. 키는 춤, 프리스타일 댄스하고 춤, 그리고 농구. 어릴 적엔 배우였습니다. 가수였습니다. 운동선수랑 마술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합기도를 해서 합기도 관장님이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꿈은 월드스타입니다. 어릴 때 꿈은 아빠였어요. 유치원 교사, 아이돌, 국군 장교. 무대에 서는 사람. 댄서하고 아이돌 가수, 그리고 농구선수.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살짝 까치발해집니다. 저는 원래 천재입니다. 저는 밥 먹을 때 남들 몰래 벨트를 좀 풉니다. 바보 같지만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남들도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까고 보면 되게 여린 친구입니다. 테스트 해도 돼요? 어리버리한 짓을 좀 많이 하는데 똑똑한 것 같습니다. 물, 도끼, 그리고 저희 멤버 D1입니다. 친구가 속초 사람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많이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해파리도 직접 손으로 직접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아, 이 친구로 무인도 가면 무조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라이터, 텐트. 물이랑 친구랑 파이어스틸. 비상식량, 물,
그리고 제 친구들입니다. 각종 식량품이랑 핸드폰, 옷입니다. 불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식량 넉넉히와 이제 핫팩 많이, 그리고 따뜻한 침낭. 가족 먼저, 모자와 음악을 챙겨오겠습니다. 휴대폰, 친구, 칼. 친구, 가족, 그리고 음식. 우선 음악 장비도 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씩 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집 사기. 가족들에게 굉장히 좋은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고, 매일매일 배달 음식을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께 1억씩 드리고, 나머지는 저 사고 싶은 거 다 살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 드릴 것입니다. 한 방을 옷으로 꽉 채울 것 같아요. 박차 천대로 배고프신 분들께 사랑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사고 싶은 거 사고 받는 초촉합니다. 부모님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가수,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알아봐주는 아티스트. 엄청 큰 한 획을 그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고, 복층 집에 살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래퍼, 그리고 작곡가, 그리고 바리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방탄 선배님처럼 뒤를 이어서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크비의 룬이라는 이름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세계 활약하는 락비 멤버 누구와 알고 있는 유크. 세계에서 알아주는 슈퍼댄서나 아티스트. 저희 다크비라는 팀 이름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둡고 낯설 수 있지만, 많은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요. 다크비 화이팅! 저희 다크비, 그리고 뉴스에이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